자, 여러분, 다캠 켜주시고, 네, 집중해주세요. 어, 오늘 한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볼수 있죠. 이게 나옵니다. 잘 보세요. 아, 어... 네, 그 진규님, 자, <laughs> 아까 자바에서 안전한 거는 자동형 변환 했고. 살짝 위험한 거는 뭐예요? 수동형 변환 해야 한다. 된다. 이건 해야 한다. 요거까지 이해됐죠? 이 공식이 이해가 되시죠? 안전한 건 굳이 개발자의 뭐 동의를 안 받아도 지가 알아서 하는 거죠. 위험한 거는 꼭 우리의 사인을 받는 거죠. 이게 객체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근데 네. 어, 이거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위험하다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잘 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자, 그 진규님 이 자바 세상에서 이 모든 것은 다 원격 조종이라는 거 아시겠나요? 객체를 직접 조종하는 경우는 없고 전부 다 리모컨을 통해서 조종해요. 여기 객체가 있다 해볼게요. 뭐 리모컨이 있으면은, 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버튼을 통해서 뭐예요? 얘네들을 조종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자. 버튼 개수를 늘리는 것. 즉, 어떤 버튼을 추가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인가요? 안전한 행동인가요? 이거 느낌을 한번 맞춰보세요, 그냥. 어떤 버튼을 추가하는 것. 그쵸? 근데 왜 위험할까요? 자, 여기 버튼이 4개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은 기능이 4개가 있을 거예요.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각각의 버튼은, 각각의 버튼은 각각의 기능과 1대1로 대응됩니다. 요거까지 되시나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리모콘의 형변환을 한다는 게 뭔지 아시죠?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그 샤오미 리모콘은 뭐예요? 샤오미 tv 리모콘에는 뭐, 뭐가 있다? 끄기, 켜기 또 뭐가 있어요? ar 켜기였나? 아무튼 이거 있고. 그 다음에 표준 tv는 어때요? 표준 tv 리모콘에는 뭐밖에 없어요. 이거죠. 자 표준 tv 리모콘을 샤오미 tv 리모콘으로 형변한다는 건 뭐예요? 이 버튼 추가한다는 거고, 샤오미 TV 리모컨을 표준 TV 리모컨으로 바꾼다는 건 뭐예요? 이 버튼 뺀다는 겁니다. 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네. 자, 그런 것처럼, 어떤 버튼을 넣는 거는 위험부담이 있는 거예요. 왜냐? 그 버튼에 대응되는 기능이 이 리모컨과 연결되어 있는 객체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우리가 버튼을 추가했을 때이 버튼에 해당되는 기능이 여기 있으면 어때요? 굉장히 다행이죠. 그쵸? 근데 만약에, 어 현재 이 리모컨과 연결되어 있는 객체에 이 버튼에 대응되는 기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외우세요. 자, 공식입니다 또, 리모컨에 버튼이 추가되는 것은 네 편리하지만 편리해지지만 위험해진다 이해되시나요? 리모컨의 버튼이 추가되는 것은 편리해지는 거죠. 우리 아까 어떤 진상 손님이 꼭나뭐 게임 모드 이 LG TV의 고유 기능 나 쓸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리모컨의 버튼을 늘려야죠. 그쵸 형변환을 통해서 늘려야 돼요. 그거는 편리해지는 거긴 해요. 잘 늘려지기만 하면 근데. 위험하다, 그렇죠? 자 리모콘의 버튼을 제거하는 것은 불편해지지만 안전하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진규님 여기에서 오히려 버튼을 빼요. 버튼을 빼는 게 버튼을 빼면 사실 점점 더 불편해지잖아요. 근데 불편해지는 것과 반대로 위험할 일이 있을까요? 그렇죠. 위험할 일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공식이 나왔습니다. 리모콘의 버튼을 추가하는 것은 위험하다. 제거하는 것은 안전하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잘 보세요. 어, 어디 갔냐? 음? 자, 진규 님 지금 클래스가 3개 있는 거 보이시나요? 무기 클래스 칼 클래스, 활 클래스. 이해되시죠? 클래스가 3개 있다. 자, 무기 클래스로 리모컨 만들면 버튼 한 개죠. 메소드한 개니까. 자, 칼 클래스로 리모컨 만들면 버튼 몇 개예요? 두 개죠. 두 개. 2개. 그쵸 물론 이게 상속받았지만 여기서 뭐 오버라이드 한 거니까 이두 개. 그다음에 자, 활 클래스로 리모컨 만들면 버튼 두 개예요. 사용 조준 칼은 뭐예요? 사용 휘두르다 무기는 휘... 사용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얘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죠? 어디갔냐 여기있다 자 얘는 칼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걸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칼이 있다고 해볼게요 칼 객체가 있어요 칼 객체가 있고 네요 리모콘에 이제 조종하는 버튼이 있어서 네, 그게 얘랑 연결되어 있다 요거까지 이해 되시나요? 네자 그런데 여기다가 저는 무기 리모콘을 만들건데 자 여기다가 무기라고 쓴건 무슨 뜻이에요? A 무기에 오직 무기 리모콘만 담을 수 있다 하지만 무기 리모콘은 버튼 개수가 몇개라고요? 한개죠 네, 한 개. 그러니까 이 리모콘이 요로 복사될 때는 복사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버튼의 개수가 몇 개로 줄어요? 한 개로 줄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다음에 여전히 얘랑 연결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지금 엄연히 달라요. 여기는 무기 리모콘밖에 못 넣고 여기는 칼 리모콘이잖아요. 얘가 들어갈 때형 변환이 되는데, 제가 지금 딱히 이렇게 수동형 변환 하지 않아도 자동형 변환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자바는이 행위를 어떻게 이해한다? 안전하다. 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어, 되게 안전하다.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럴 때는 네, 자동형 변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의 경우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이 A칼2라는 변수는 얘기합니다. 야, 나는 나는 <laughs> 나는 어... 오직 칼하고만 연결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얘,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꼬시는 거예요. 얘가 얘기합니다. 야, 내가 어떤 무기랑 연결돼 있거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리모컨을 통해서 어떤 무기랑 연결돼 있는데 야, 너도 나랑 같은 거 가리키자. 라고 꼬시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꼬시는 거잖아요. 요걸 여기다 넣는 게 뭐예요? 이 변수가 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떤 리모컨 너한테 복사해줄 테니까 그러면 너도 나랑 같은 거랑 연결되는 거야. 이렇게 꼬시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A라는 무기가 A 무기라는 변수가 이 변수한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누구랑 연결돼 있는데 너도 나랑 같은 거랑 연결되자. 내가 내 안에 있는 리모컨 너한테 복사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라고 해요? 야, 나는 오직 칼하고만 연결돼 있어. 너랑 연결되어 있는 게 칼인가 확실해?라고 물어보면 얘가 뭐라고 하겠어요? 어, 그게 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왜냐하면 잘 보세요. A 무기라는 것은 여기에 뭐만 연결될 수 있어요? 무기만 연결될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무기이기만 하면 다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도 가능해요. 진교님 이거 가능하다는 거 아시겠나요? 지금 제가 뭐라고 해놨어요? 야, 활도 무기. 칼도 무기 했단 말이에요. 그니까 여기에는 뭐예요? 무기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에는 칼이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활이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쵸? 네.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니까, 여기, 이, 다시 한 번. 얘가, 얘한테 꼬십니다. 야, 내가 어떤 객체 가르키고 있는데, 야 너도 나랑 같은 객체 가르키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a 칼 2가 뭐라고 해요? 나는 오직 칼하고만 연결될 수 있는데, 야 너랑 연결된 게 칼인 거 확실해?라고 물어보면 얘는 뭐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해줘야 돼요? 우리가 대충 흐름을 보고서 어 이때쯤엔 요게요렇게 되면 뭐예요? 이게 활이죠. <laughs> 이런 코드를 보면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흐름을 보니까 이때쯤에 여기에 칼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야, 내가 보장할 테니까 강행해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으면 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리모컨 버튼 개수로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좀 마지막으로 집중해잘 들어보세요. 제가 위험하다는 이유를 제가 어 방금 따르게 들었는데 이번에는 버튼 개수로 들어볼게요. 자. 징규 님, 무기 리모콘은 버튼 개수가 몇 개라고 했죠? 이거예요. 맞나요? 네. 지금 제가 a칼2라는 a칼2라는 에이 변수를 만들었고 자,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여기서 열로 복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뭐다? 버튼 두 개짜리 버튼 두 개짜리 사용 휘두르다라는 두 개짜리 리모컨밖에 못 들어와요. 그렇다면은 얘가 열로 들어올 때는 오히려 버튼을 뭐예요? 늘려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버튼 늘려야 돼요. 근데 버튼 늘리는 건 뭐라고 했죠?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한 행동이니까 뭐 해야 된다? 네, 수동형 반환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